군사 쿠데타 언급까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여기를 또 이제 추미애 장관권으로 선전장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 군을 사유화하고 군에서 정치에 개입하고 그랬던 세력들이 옛날에는 민간인을 사찰하고 공작하고 그랬습니다. 쿠데타까지 일으켰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그 세력들이 국회에 와서 공작을 합니다. 쿠데타 세력이 국회에 들어와서 공작을 했다는데, 여기 국회에 들어온 쿠데타 세력은 누굴 이야기합니까? 쿠데타 세력이라고. 여기 저하고 신원식 장군하고 두 사람이 군복을 입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해당됩니다. 제가 5.16 때는 육사 생활이었어요. 신원식 장군은 고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이었어. 이렇게 예단을 해서 쿠데타 세력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서 진행한다면 최소한도 우리 당 의원님들은 오늘 청문회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군 출신이 여기 저 두 분만 계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군에서 장군으로 근무했고요. 제가 두 분을 지목해서 무슨 뭐 쿠데타에 직접 참여했다든가 앞장서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고 요구한 비명을 합니다. 김용주 전 의원님, 네. 이게 금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앞서 안중근 의사 발언 논란도 그 금도와 관련된 것이고 민주당 당대표를 지냈던 홍영표 의원의 이번 발언 논란도 야당에서는 금도를 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을 제기한 것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세력의 행위다라는 게 주장이에요? 실제로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만 현재 이제 뭐 그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아직까지 추 장관을 옹호하는 민주당의 핵심 지도부들의 인식 속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객관적 의혹을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의 말하자면 계획과 공작, 회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항의 의원도 단독범 이런 용어가 나오게 된 배경이 뭔가 이렇게 혼자 하지 않았다. 누군가 뒤에서 이런 부분들을 말하자면 기획하고 있다. 컨트롤 타워가 누군가 있다. 이런 의도를 여전히 가기 때문에 이 문제를 민주당이 상당히 어떤 개인적인 측면으로 보지 않고 집단적 대응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홍명표 의원의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무 많이 나간 거죠. 이것도 쿠데타 세력이라고 하는 부분. 예를 들면 아까 그 한기호 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만 12.12 때 자기는 그냥 대위에 불과했고 말하자면 5.16 때는 실제적으로 아주 초급 뭐 또 사관학생 정도의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아무 구체적인 앞에 계시는 의원님들에 대해서 실제 어떤 그 당시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한 생각 없이 그렇게 말해 홍영표 의원이 실수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저기 사과는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와 같은 어떤 논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응해서는 안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기자, 국회 반장 했잖아요. 이게 윤미향 의원에 대한 의혹 제기가 한창이었을 때 여당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 대해서 친일파의 의혹 제기다라고 규명을 했고 자 이번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서는 홍영표 의원이 쿠데타 세력의 정치 공작이다 라고 주장하네요. 글쎄요. 그 결국 이제 이 싸움 자체를 진영 논리로 풀겠다 뭐 이런 이제 인식을 그 바탕에 두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뭐 연좌제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뭐 과거 군이 실제 뭐 쿠데타를 일으켰고 뭐 독재 정치를 했죠. 그렇다고 해서 군에 온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쿠데타 세력이라는 건 정말 어불성설인 거죠. 그렇게 따지면 뭐 지금 국가정보원도 과거 뭐 민주화 수사들을 다 탄압했던 세력의 지금 후예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국가를 도대체 누가 운영을 하는 거고 왜 집권했는지 자체를 알 수 없는 좀 그런 황당한 발언이 아닐까 싶은데 아마도 지금 홍영표 의원은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쿠데타 세력들이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왜곡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명백한 사실이 분명히 존재하죠. 추미애 장관 아들이 수술을 했겠죠. 그리고 일정 부분 개인 연가도 기록에 남아있죠. 하지만 의혹도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왜 병가 기록이 안 남아있는지 군에 그리고 연가를 썼는데 연가가 왜 뒤늦게 휴가 명세가 나왔는지 그리고 왜 휴가를 연장할 때마다 추미애 의원의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했는지 그리고 검찰은 왜 그 진술을 숨겼는지 여전히 의혹이 남아있는 거죠. 그 의혹을 갖는 것 자체가 의혹을 가지면 부타사 세력이다.
그건 사실 의회로 가는 모든 국민을 그렇게 매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글쎄요, 또 지난번에 정청래 의원은 이런 얘기도 했었죠.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정치 공작이자 역사 반동이다, 뭐, 이렇게까지 예. 얘기를 했는데, 전 이런 인식 자체가 아까 전에 안중근 의사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진실을 가지고 분명히 논쟁을 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혹에 있어서 의혹이 있다, 궁금하다, 뭔가 좀 밝혀야겠다라는 얘기한 것 자체를 굉장히 과장되게 그렇게 이제 뭐 그런 의혹을 갖는 국민 자체를 뭐 구태타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적폐 세력이라든지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예.